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 인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 수입 보험 제도를 전담해 운영하는 무역투자보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공공기관보다 블라인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실제로 2008년도부터 면접 전형 시 지원자 이름, 학교, 학점 등 직무와 무관한 요소들을 전부 다 폐지하고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요. 실제로 2015년 하반기부터는 학교나 성별을 아예 없앴고 2017년부터는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성별, 나이, 전공, 병역사항 등 전부 다 제외를 시켰는데요.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나 전공 같은 것도 안 보면 도대체 어떤 걸 보는 건가요? 네, 그 직무 수행 능력과 그 직업 기초 능력만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필기 전형에서 직무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논술을 보거든요. 직무 능력 평가는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능력 논술은 제시된 질문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그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자, 저는 이 직무 능력 논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 업무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의 경우에 독점 균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서술하라라는 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걸 측정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더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유실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저도 약간 공기업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NCS랑 그리고 경제경영 지식이랑 그리고 논술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대학을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이 공부를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 기업의 이름에서 보듯이 무역이나 외국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무의 특성상 이제 실제로 해외 수입업자나 신용조사, 그리고 대외 리스크, 대외 거래 리스크 분석, 국제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역량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영어 시험도 토익이나 뭐 토플, 탭스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외국어 역량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무역 분야에 대한 어떤 방대한 지식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 꿈의 직장이라고 들었는데 취업 준비도 참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6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사 이후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원한 분야에서 자신이 다른 지원자보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높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성실함과 신뢰성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와, 자소서 항목이 6개나 되는 걸 보니까 이 자소서를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항목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는데요. 자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박멘토님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용이 긴 만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을 보시면 이제 뭘 하고 싶냐, 구체적인 업무가 뭐냐,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은 직무 중심의 입사 후 포부, 그다음에 이 문항을 기준으로 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해당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2번 항목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이 있으면 자랑해봐라라는 항목이에요. 이 항목을 보면 결국은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직무기술서에 어떤 내용을 전부 다 담아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점을 작성하면 굉장히 좋은 서류가 될 것 같고요. 3번 항목은 좀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NCS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부분에서 본다면 이 항목은 뭐랄까 문제 해결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 내용은 포인트를 보자면 자발성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작성의 포인트에서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해당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규정에 관련된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항목은 직업윤리 항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기업의 직업윤리 부분과 다른 점은 요거는 이제 악용하는 사례를 목격한 경험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본인이 이런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융통성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항목 또한 이제 성실함과 신뢰성인데 성실함이라는 테마는 직업윤리, 공동체윤리, 근로윤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신뢰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인관계 능력에 거기에 리더십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들을 적절히 믹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의 포인트는 올바른 인성, 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6번 항목인데요. 요거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고객 만족까지 굳이 하느냐? 이 고객 만족 또한 대인관계 능력에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기업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얼마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정리하라는 부분이라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테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나의 강점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수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학부 거시경제지표 분석 수업에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도표로 시각화하고 향후 한국 경기와 세계 경기 동향을 전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실무에 더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당 수업의 평가 요소로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에서 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 및 대출 태도를 조사하는 역할과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채무와 순대 외채권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외화 건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수님 앞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최종 발표자 역할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 실무 수행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자소서 항목이 많은 대신에 글자 수는 4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먼저 박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읽어보면 얼핏 보면 네, 잘 쓴 것 같지만 또 찬찬히 보면 또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강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다 정도는 이건 강점이라기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능력 단위나 직무 수행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더라면 보다 본인을 PR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됐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을 중간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 여기에 대출 규모,
그다음에 외환 보유 계획 등등등 구체적인 수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락을 보시면 조사 실무 수행 및 의사소통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기보다는 좀 이제 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라든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예. 이유는 이 기업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문가 집단에 맞는 전문가스러움이 덜 묻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네, 불합격 주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이제 불합격인데요. 좀 이유는 약간 좀 틀립니다. 보면 그 이유는 이제 그 경기 동향을 전망하는 연습을 해봤다. 뭐 최종 발표를 연습을 해봤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안 해본 것보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연습과 역할을 통해서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남들과 구별되는 강점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솔직히 이런 것을 해봤다는 친구들이 나중에 입사하게 되면 안 해본 친구들에게 금방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경험을 묻는 질문이네요. 네, 이번 자소서는 모든 항목에 소재 제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종교사회분과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아 일하던 때 동아리 연합회로부터 축제 기간 다른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는 부스를 만들어 동아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도전하여 프로젝트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지 판매로 노숙인 자활을 지원하는 기업 빅이슈 무료 배식 봉사단체 바하밥집과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었고 또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홍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인 문제의 현 주소와 함께 사회적 기업들의 영업 전략까지 배울 수 있어 더욱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원자가 대학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자소서를 작성했는데요. 먼저 김 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들어볼까요? 예, 그 이 질문 항목에 보면 뭐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을 묻는 문항인데요. 예. 이 문항을 왜 물어봤을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의 시야가 제한되고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보다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떤 범위를 넘어서고 어떤 식으로 일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을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일 시키는 사람과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시키는 사람과 공감대 없이 일을 추진했다가 왜 너가 혼자 일을 이렇게 처리했냐 면박이나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요청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지시받는 경우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일을 추진할 경우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부분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는 뭐 부스를 만들어서 동아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저는 이 정도 만족하지 않고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곳에서 이제 전문적인 기업이나 단체를 초청하였지만 뭐 본질을 벗어나 그런 단체들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빅이슈나 바하밥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왔다고 하는데 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추진할 때는 그 프로젝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잘 조율했다는 것이 어필됐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일단 불합격입니다. 이제 김재정 컨설턴트님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도전한 거 있니? 라고 했는데 도전이 아니고 자발적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엇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했냐?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미나 등을 열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어떻게 도전인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했고요. 도전이라는 질문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의사소통 능력, 영업 전략을 배웠다라는 부분들은 묻는 말은 자발적 도전이지 영업 전략이나 스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취지에 맞는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저도 뭐 따라쟁이는 아닌데 네. 저도 이제 불합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소재는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서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이런 과정으로 해나가면 안 되거든요.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시행할 때는 상사와 공감대 형성과 중간보고를 자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해놓고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했다가 상사가 이 산이 아닌 게 빼버리면 이제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시키는 사람과의 그 공감대 형성,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인데요. 다음 항목은 어떻게 썼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함과 신뢰성을 묻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작성했을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홍보하는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해당 콜센터의 팀장과 상담 고객들로부터 성실함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장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지만 저는 눈앞에 시급 인상을 목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먼저 타 회사 상품과의 자세한 비교 설명을 진행한 후 관련된 정부의 교육 정책과 기사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고 오히려 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정직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상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 건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다소 부족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상급자의 실적 압박도 덜해졌고 업무의 성실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것저것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멘토님께서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평가해 주시죠. 이제 오랜만에 이 항목을 보면서 이제 약간 웃을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성실함이나 뭐 신뢰성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실력을 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구직자의 태도를 보는 인성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성실함과 신뢰성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성실하게 본인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본인이 떳떳하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친구의 아쉬운 점은 본인의 이야기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친구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비교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 그랬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런 형식은 굳이 남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일단 방금 웃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의 의도에 맞게 본인의 소재 선택과 내용 구성적인 부분에서 스토리를 잘 풀었기 때문에 합격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일치되는 게 많네요. 먼저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합격인데요. 그 이유는 그 일을 할 때 단기 성과를 위해서 사람들을 뭐 감언이설로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원자는 진정성 있는 전략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게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인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 상황과 고객의 인식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조교로 일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상벌점 규정에선 지각보다 무단 외박 벌점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벌점을 모면하고자 하는 사생들이 늦은 시각에 조교들을 찾아와 지각 처리를 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팀의 이 오래된 기준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하나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기숙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지원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고객 만족을 묻는 항목은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기 위해서 넣은 걸까요? 네, 사람을 상대하고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되는 모든 회사들은 고객 만족이라는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사실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고객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기업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설립의 목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일단 직업 기초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 이 태도,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혜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 앞부분에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시장 상황 고객의 인식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생각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지각보다 뭐 무단 외곽 벌점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사생들이 뭐 이거 지각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로 이제 통일해가지고 모든 구성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했는지 의문이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지각하고 무단 외박하고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외박을 했는데 지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줬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예, 이게 예전 조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생들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의 조교들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된 건데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지각과 무단 외박을 동일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조교들이 편하자고 하는 행동 같아요. 예시가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무단 횡단과 음주운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게 이게 혁신일 수는 없잖아요. 예, 행정 편의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 인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 왔다고요? 네. 멘토님이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3번 항목이었던 도전 경험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도전한 경험이 무엇인지 첫 줄에 먼저 기술하여 기대감을 높일 것. 둘째, 자발적으로 도전한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셋째, 본인이 선정한 경험이 왜 도전적인지 설명할 것. 넷째, 동기, 도전한 경험, 경험의 성과와 배운 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부탁인 줄 알고 덥석 수락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빠듯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퀄리티 그 이상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할까 생각했지만 저를 믿고 맡긴 분에게 신뢰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 편집본을 보여드렸을 땐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 제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남들은 1시간 만에 완성할 일을 저는 5시간 이상 걸려 완성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어냈고 제게 믿고 맡긴 일에 대해선 지독할 정도로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의 그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맞춰 잘 작성해 주었는지 자,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 도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로 잘 드러나게 써라. 이게 목적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잘 한 것 같고요. 도전을 해야 했던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도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전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행동 중심의 표현이 좀 빠진 부분들이 가장 약간 아쉬웠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정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 한 85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잘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실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더 궁금한 점 혹시 있나요? 약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소서를 쓸 때도 이런 NCS라는 기준에 맞춰서 써야 할지가 네.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항목의 대부분 NCS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NCS 기반으로 쓰는 기업들은 항목을 아예 뭐 여기다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써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항목에 맞춰서 의도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사기업과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지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을 물어보는 건가, 그다음에 항목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 상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기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면접은 불필요한 스펙들을 빼고 거기에 스탠다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능력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그네들이 항목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나의 경험을 추출해서 맞추면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지원자가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NCS 인적성 점수가 쉽게 늘지 않고 컨디션에 따라 점수 기복이 심합니다. 특히 시험 중반에 긴장하기 시작하면 네 자릿수 사칙 현상 같은 복잡한 계산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했네요. 네, 지원자의 고민을 우리 김멘토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지원자가 그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아직 그 노력이 실력으로 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NCS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점수가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NCS 인적성 시험은 장기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공단 신입사원 강의를 가서 거기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 여기 지금 이 공단에 들어왔는데 이 NCS 필기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5개월 정도를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거의 다 풀고 뭐 인강도 다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쉬운 시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원자는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수리 능력 부분에서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복잡한 사칙 현상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문과생들이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럴 경우에 수리 능력은 맨 나중에 풀고 본인 자신이 있는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부터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방법으로 좀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분 안에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1분 안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풀린 문제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요, 시간만 잡아먹고 전체 시간 조율이 깨지면서 시험을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 인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